Gospodin s vama.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Isus, ugledavši mnoštvo, uziđe na goru. I kad sjede pristupe mu učenici, on progovori i stane i naučavati. Blago siromasima duhom, njihovo je kraljestvo nebesko. Blago žalošćenim oni će se utješiti. Blago krotkim oni će baštiniti zemlju. Blago gladnima i žednima pravednosti oni će se nasititi. Blago milosrdnima oni će zadobiti milosrđe. Blago čistima srcem oni će Boga gledati. Blago mirotvorcima oni će se sinovima Božim zvati. Blago progonjenima zbog pravednosti njihovo je kraljestvo nebesko. Blago vama kad vas Bog mene pogrde i prognaju i sve zlo zlažu protiv vas. Radujte se i kličite, velika je plaća vaša na nebesima. Ta progonili su tako proroke prije vas. Riječ Gospodnja. Saragannen hyeongje jamae yeoreobun. Saragannen cheongchijja yeoreobun. Mateo-bogum 5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산상설교를 듣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복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행복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설교하신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세 가지 부분으로 행복 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인간의 현실을 숙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현실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언급, 두 번째는 현재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복음과 공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서 마태오 복음사가는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이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앞에 계시는 인성은 하느님 자체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선언, 산상설교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인성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행복 선언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 행복하다는 인간적인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등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슬픔, 배고픔, 이것을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들을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성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 이러한 행복은 은수자들이나 봉쇄 수도자들이나 수도자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법보다도 훨씬 큰 차원입니다. 즉, 법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행복 이상일 것이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원칙은 행복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그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곧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현대 이 삶과 적용하고 비교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입니다. 즉,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행복합니다.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고 침착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청하는 자, 구걸하는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구걸하는 자, 청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의지로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완벽하게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 선언을 통해서 사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보물은 차치 잘못하면 우리들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슬픔, 성경에서 의미하는 슬픔은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죄와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마음이 격해지셨습니다. 제자들도 슬퍼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죄인들도 슬퍼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또 슬퍼하는 이유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상처를 입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굴곡, 내면의 모든 가난함,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비천함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차분합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논쟁하거나 다툼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모든 다툼과 논쟁으로부터 논쟁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악한 이들을 이깁니다. 온유함으로 악을 이깁니다. 침묵하는 항구함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입니다. 그 어떤 강요하는 힘보다 큰 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듯하지만 그 속에 강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으로부터 배워라. 내 멍에는 가뿐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오고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땅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겸손함입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물을 찾고 있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느님 곁으로 가서 하느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목을 축여주시고 배를 불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로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이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한 악의 잣대로 그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답할 때 그것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악 앞에서 자비로 답하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자비를 베풀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남아있고 자비를 베푸지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고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마음 속에서 사람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악한 결심이든 선한 결심이든 모두 마음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관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이곳 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지상에서부터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이상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타인과의 평화, 하느님과의 평화.
모든 영적이고 육체적인 완성, 그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상아버지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덕에 들고 그래서 행복하다 불리게 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선포하셨지만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은 천상 아버지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순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받는 사람들, 그 뜻은 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의 항구함입니다. 이 여덟 가지 행복 요소, 행복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덟 개의 행복, 진복팔단의 일부라도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 분명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곧 너는 행복하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실천했구나. 너의 삶의 길에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실천했구나.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 천상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